오늘 시가총액 진짜 507조? 와, 이거 말도 안 돼요, 그죠? 507조. 다시 500조를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8만 5천원. 삼성전자가요, 9만원 가면. 삼성전자가 10만원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된다고요. 근데요,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 이거 외국인들, 이거 외국인들. 너무 아깝다, 진짜. 아, 개인 투자자들, 이게, 아, 너무 아깝다. 기관들 이거 뭐 하는겨, 진짜.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외국인들, 1100만 주, 이거. 삼성전자 외국인 거야, 이제. 외국인 거. 아, 너무 아까운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를, 남들은 뭐 소부장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얘기했어요.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저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달라요. 예전에 이 부분하고 달라요. 조정은 있겠지만 지금 목표에 대한 주가는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는 10만 전자 얘기 나온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11만 전자, 12만 전자. 얘가요, 9만 전자 갔을 때 포모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포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9만 전자의 포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12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만 원이 더 가야 돼, 4만 원이. 4만 원이면 50%가 더 가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10조 샀으면 5조 수익이야, 5조 수익.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5조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거였잖아. 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여기,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종목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진짜 10만원 아래에서부터 계속 16만 전자, 저거 16만 전자 갈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니까 이제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다님이 조마조마하긴 해요. 겨우 회복했는데. 조마조마하긴 해요. 겨우 회복했는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 제가 해결점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현답인지 좀 한번 알아보실래요? 진짜 현명한 답인지. 자, 이제는 조마조마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 드릴게요. 몇주 갖고 있어요? 천주 갖고 있나요? 자, 좋아. 천주 갖고 있다라고 쳐. 천주 갖고 있으면 일부 팔아. 조마조마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팔아. 그리고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가. 그러면 돼요. 왜 조마조마하게 투자해? 주식 투자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려고 그래?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 부리니까 조마조마한 거지. 좀 편안하게 해봐봐. 투자 좀 구성하고. 뭐 이게 뭐 삼성전자만 주식인가? 근데 너 아깝잖아. 이 삼성전자 이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조마조마하지 말든지. 그러면 조마조마하지 말든지. 대시? 어우, 세훈님도 600주 보유 중이요. 1500주 갖고 계시요. 이거 봐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진짜 많아요. 제가요, 제 유튜브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유튜브에 댓글 보셨어요? 아, 저요. 삼성전자 갖고 있고 팔으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친절한 학수 씨의 유튜브를 보고 안 팔았슈. 그랬더니 이게 지금 대박이 났슈. 이제는 본전도 복귀하고 지금 수익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몇년 만에 수익인지 몰라요. 3년 만에 수익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진짜. 제가 유튜브에 이런 글이 엄청 지금 많아요. 지금 이런 거좀 보고요. 좀 위안을 좀 삼고, 좀, 저기 좀 해고 그래 봐봐. 여기 댓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는데, 이게 장안의 화조아뇨. 이 역전의 악수, 신의 황금라인. 황금라인! 요거 봐봐, 이거 황금라인이잖아, 여기 황금라인. 여기.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지. 이게 황금라인.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거 조정, 이렇게 주가 내리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지. 이게 주가 내리는 거 아니요. 제가 이거 다 얘기했던 게요.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박스권인 게요, 박스권. 이게 그 박스를 뚫고 움직인 거지. 결국은 박스를 뚫고 움직이니까 가격적 여건이 그냥 튀어 올라오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갭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따라오는 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 따라와. 저는 개인 투자자 물량을 더 뺏을 줄 알고, 유튜브 보면 돼, 유튜브 보면 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더 뺏을 줄 알고, 여기서 조금은 더 횡보할 줄 알았어.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은 물량 뺏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걸 얘기했는데,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수 높아. 얘네들이 참 똑똑한 애들을 보낸겨. 각각의 국가에서 한국에 가서 투자, 펀드 매니저 하라고 보냈는데, 못하는 사람 보냈겠지요. 잘하는 애들 보냈겠지. 그쵸? 그리고 또, 특히 이 짧게 매매하는 이 선수들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 그냥 룰을 갖고 있는 이런 베테랑들만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낼름 빼! 그냥 빼는겨! 이 빼야 돼! 이거 쫙 하고 끌어올린 거잖아, 이거. 근데요, 여기에 계시는 봉양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빼면 어떻게? 이러면 진짜 못 따라가. 그냥 10만 원 간다고 봐야 돼, 그냥.
그러면은 언제 사? 10만 원에서 12만 원 간다고 포머 현상 일어날 때 그때 산다고. 그때랑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3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 있지? 그 가격 똑같아요. 여기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기 가격적 여건에서 이거 올라올 때 이때 12만 전자 간다 이 얘기했었어요. 믿을 거는 삼성전자뿐이 없다. 그래서 96,800원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내렸어요. 2년 내렸어요. 1년 올라왔다. 2년째 올라올 거예요. 2년째 이게 반도체가 2년 터구리로 움직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이전 96,000 여기네. 이거 이 여건이 가야지. 그리고 넘어가야지. 자, 초짜님 계십니까? 초짜님. 아까 계셨던 초짜님. 흔들릴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줄여. 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수익이 더 큰 거야. 흔들리면 중간에 팔겠지. 흔들리면 중간에 파는 그 금액에 파는 그런 부분이 수익이 더 적은겨. 제 얘기 들어요. 끝까지 가져갈 때 수익이 큰 거야. 근데 다 못 가져가잖아. 본전은 챙겨내야지. 본전 챙겨내고 수익 금액으로만 끌고 가면은 그 죽을 때까지 사고를 우릴 때까지 추적할 수도 있어. 왜? 이익난 금액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주식을 해야지. 주식은 편하게 하는 겨. 왜 자꾸 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 바닥줄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제가 누구야? 저희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잖아. 여기 일점님이 제가 2월부터 대표님 말씀 듣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홀딩하고 5천 수익 받습니다. 박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가지. 그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나눠서 사면 돼요. 그쵸? 나눠서 사면 되는 게요. 주식을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 주식 투자님 쫄리면 외국 놈들이 더 쫄리는 겨. 이거 봐봐. 쫄리면 지가 더 쫄리지, 이게. 팔면, 빠지면 지네끼도 빠지는데. 그쵸? 대시유?